귀연골에 피어싱을 했는데요. 피어싱한 연골을 써도 되나요? 프라거스, 귓바퀴, 귓볼이 대표적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귀연골을 떼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안쪽까지 피어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유하연입니다. 원장님도 귀연골 코 성형 많이 하시나요? 귀연골은 코 성형에서 많이 사용하는 연골 중에 하나입니다. 얼굴 부분이기 때문에 채취하기도 편하고 튼튼한 연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귀연골 코 성형의 장점은 뭘까요? 우리가 코 성형에 사용하는 연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중격 연골, 귀연골, 늑연골이 있는데요. 그중에 귀연골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있다 보니 재료가 일단 조금 풍부한 편이고 얼굴에 있어서 채취하기도 매우 편리합니다. 얼굴 소독을 하면서 같이 소독하면 돼서 수술 준비하는 과정에도 편리합니다. 귀연골 같은 경우에는 말랑하면서도 약간 구부러져 있어 부드러운 라인을 만드는 데 적합합니다. 그럼 귀연골 코 성형 단점도 있나요? 모든 연골이 완벽하진 않듯이 귀연골도 완벽한 연골은 아닙니다. 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귀가 크다 하더라도 채취할 수 있는 크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코끝이 높거나 코끝 연골이 커서 기둥이 큰 게 필요한 경우에는 귀연골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또 귀연골은 판판한 판상형이 아니라 약간의 굴곡을 가지고 있는데요. 굴곡된 귀연골을 기둥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굴곡된 애를 반으로 잘라 포개서 길쭉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폭이 좀 좁아지게 되겠죠. 코끝에 올리는 용도로 작게 동그랗게 떼서 사용을 하면 귀 모양 변형은 없지만 기둥형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 크게 떼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귀 모양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귀연골 코 성형을 앞둔 분들이 원장님께 질문들을 보내왔어요.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귀연골을 빼도 귀의 기능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까요? 청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청각 같은 경우에는 저 귀 안 고막이 소리를 받아들여 인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귀연골을 떼는 거는 외이 귓바퀴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청각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외이가 하는 역할은 소리를 받아들여서 안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연골을 뗀다 하더라도 연골 좌우에 붙어있는 피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소리 전달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만약 귀연골을 채취한 이후 귀의 모양이 변했다면 대책이 있나요? 귀연골을 채취를 할 때 귓바퀴를 형성하는 이 겉에는 떼지 않고 안쪽에 있는 걸 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양은 유지가 되고요. 안쪽에 변형이 있다면 우리가 올록볼록한 부분이 밋밋해진다는 건데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 갈비뼈 연골을 떼서 이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 보니 하지 않는 수술입니다. 귀연골에 피어싱을 했는데요. 피어싱한 연골을 써도 되나요? 사실 피어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뚫는 데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프라거스, 귓바퀴, 귓볼이 대표적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귀연골을 떼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안쪽까지 피어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어싱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연골을 채취하게 됩니다. 피어싱을 뚫은 바로 그 부분이 아니라면 귀연골을 사용하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귀연골은 다시 안 자라나요? 사실 귀연골은 재생되는 연골은 아닙니다. 뗀 곳에서 연골이 다시 자라나지는 않고요. 우리가 상처를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귀연골 뗀 데 주변으로 회복된 흉살 또는 상처가 회복되면서 생기는 일부 연골 세포 이런 게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연골이 자라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만졌을 경우에 비어있는 것은 사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연골을 뗀 후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귀연골 같은 경우에는 피부 연골막 연골, 연골막, 피부로 되어 있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연골을 제거를 하게 되면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빈 공간에 피가 차면 일명 만두귀라고 하는 좀 뭉툭한 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피가 차지 말라고 거즈를 풀어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 피가 멎었다가도 충격에 의해 피가 나면 그 부분에는 다시 만두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안정화될 동안은 충격은 주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귀가 눌린 상태로 주무시고 일어나도 귀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골이 뗀 상태이기 때문에 눌리거나 하면은 통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귀에 생기는 염증은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매우 드문데 혹시 수술 후에 발열, 발적, 통증과 같은 증상이 생긴다면 병원 내원하셔서 확인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코 성형에 사용하는 귀연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수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대요. 부탁드립니다.